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 덕분에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짠! 헬멧용 블루투스 기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세나, 중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비모토 이런 것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세나 블루투스라는 기계가 국내 제품인 거 알고 계시죠? 세나가 그렇게도 높은 가격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초반에 국내 마케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루투스를, 세나 블루투스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중화가 되기 전에 블루투스를 사용하는데 세나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 기술도 그렇고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많이들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비모토라는 제품,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 제품들 이런 것들도 기술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기존에 깔려있던 세나 블루투스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세나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나 블루투스를 써야만 되고 세나 블루투스를 사서 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자체도 세나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세나 5 얼마나 허접해요. 근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세나 10을 쓸 수밖에 없고 세나끼리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세나 20을 쓸 수밖에 없고 또 30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된 거죠. 30K까지는 쓰진 않았지만 지금 기능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전부 다 활용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근거리 통신 혹은 전화 받기, 음악 듣기 이 정도만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가격도 세나 블루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나 블루투스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그렇고 외국의 타 브랜드도 그렇고 기술은 발전하고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세나 블루투스만 써야 하느냐, 고집해야 하느냐. 세나 블루투스의 가격이 대중들이 인정할 만한 가격으로 나왔다면 그냥 세나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쓰다가 결국은 세나를 쓰고는 있지만 가성비가 훨씬 더 훌륭한 언제든지 갈아탈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화가 무제한이잖아요. 블루투스 기술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근거리 통신뿐만이 아니라 원거리 통신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 기술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그 넘지 못하는 선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고 직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개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보지도 않았고요. 저 오늘 처음 만져봐요. 여기 실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개봉기부터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시중에 나와 있는 헬멧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 가지 헬멧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제품들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꺼냈습니다. 더 블랙이라는 회사의 링크라는 모델입니다. 링크 1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외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아담한 휴대폰 같은 케이스, 뭐 전문용어로 말하면 사바리 박스죠. 사바리 박스라고 하는 선물 포장과 같은 이런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 휴대폰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교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것은 세나 10C의 박스입니다. 크기 비교를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크죠? 하나, 두 배. 그리고 두께도 이렇게, 길이도 이렇게 됩니다. 이 박스가, 세나의 박스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포장됐고 고급스럽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관부터 이렇게 보자면 외부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뭐 언급할 만한 사항은 없고요. 바깥에서 보면은 이 그 정품 실이 있습니다. 이 정품 실이 안타깝게도 프린트된 위에 붙어져 있네요. 이쪽에 공백
이쪽 하단으로 붙여서 저기 있는 글자, 프린트된 글자들을 볼 수 있게 노출을 시켜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링크라는 이 로고 때문에 위에다 붙인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길 가리고 이 정보를 오픈하는 게 맞지 로고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프린트된 것을 가렸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하단에 제조사를 표기하는 부분에서 Parts Imported from China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품의 일부를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사출물이라든지 부품 한 개 한 개는 중국산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Assembled in Korea, 조립은 한국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과 관련된 부품들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조립과 검수, 개발은 한국에서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더 블랙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스펙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렴한 제품은 저렴한 만큼 저렴한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가 600mAh 밖에 안 들어가 있다든지 뭐 100달러가 넘는 제품 같은 경우는 8명까지 페어링이 된다든지 뭐 배터리가 뭐 1000mAh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스펙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케이스만 보고 이 그 외형만 보고 아 똑같은 거네 국내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70불밖에 안 해 이거 사자 라고 한다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부품들은 굉장히 조금 낮은 사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컴퓨터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PC 사양이 뭐 i7을 산다 i7이 뭐 39만 9천 원이래요 그냥 넙죽 사면 되겠습니까? 안에 들어보면 비디오 카드가 내장 비디오라든지 램 사양이 굉장히 낮다든지 하드 사양이 굉장히 낮다든지 아니면 하드의 뭐 브랜드 삼성 하드를 쓰지 않고 대만제 하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단가를 낮추는 행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품 케이스는 똑같을 수 있는데 아마도 스펙이 틀리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C를 뜯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C를 이렇게 아, 다행히도 박스가 찢어지진 않네요. 블루투스 5.0 버전이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도 1000mAh짜리가 들어있고 가동시간 17시간, 대기시간 2주, 페어링 모드 스마트폰 기기 2대. 스펙만 봤을 때는 세나 20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설명서가 이렇게 안쪽에 박스 안쪽에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 애플 아이폰 살 때 스티커 주는 거랑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제품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품이 나오면은 이쪽에 링크라는 브랜드 네임이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하고 이쪽에도 링크 로고가 박혀 있고 L1 이건 모델명인 것 같아요. 링크 1 이라고 되어 있고 블루투스 그리고 접점 그리고 이쪽이 안테나라고 생각됩니다. 안테나 자 예전에 세나 20에서도 이 안테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세나 20을 쓰면서도 이 안테나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도 안테나를 장착하셨네요. 외관에서 볼 수 있는 버튼은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가 충전 잭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세나 블루투스 20이 없어서 제가 평소에 쓰는 세나 10C를 가져왔습니다. 세나 10C 같은 경우는 세나 20하고 틀리게 이 카메라 버튼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이 하나, 둘, 세 개지만 세나 블루투스 20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하나, 두 개입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로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조그 셔틀, 다이얼, 그리고 버튼. 여기에도 버튼이 사용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본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있는데 스티커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인을 해서 스티커를 바른 건지 스티커를 그냥 붙인 건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커가 훼손될 경우 본품에 시리얼 넘버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시리가 왜 나오냐? 까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다가 적어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워지면 굉장히 난처해지거든요. 혹시 박스에도 시리얼 넘버가 있나?
여기 있네. 다행히도 이게 박스에도 시리얼 넘버가 있네. 이게 지워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폴리백에 전부 다 때려 담았네요. 자, 이렇게 풀페이스용 마이크, 그리고 충전용 5핀,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그리고 스피커가 연결된 클램프, 하프페이스용 마이크, 각종 헬멧에 벨크로를 이용해서 붙인다든지, 헬멧에 연결할 수 있는 클램프. 저 이런 철사로 되어 있는 클램프는 처음 써봐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벨크로가 많습니다. 이거는 3M 듀얼 락이라는 건데, 이게 왜, 어떻게, 언제 써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듀얼 락.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나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잘안 쓰게 됩니다. 유일하게 쓰는 게 뭐, 요거 하나? 근데 요즘 헬멧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다 내장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장착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피커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스피커와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은 크면 클수록 사실은 효과가 좋습니다. 에어팟 음질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마이크 성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커다란 스피커, 뭐, 성능 좋은 콘덴서 마이크는 부피가 크게 마련이거든요. 마이크와 스피커는 클수록 좋아요. 헬멧 안에서의 음질을 논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질을 신경 썼다는 거는 그 스피커 제품을 교환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락키질을 할수 있는 이런 버튼이 별도로 있고요. 생각보다 뭐좀 체결력은 좋아서 뭐 빠지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쪽 연결 부위가 그 처음에 연결할 때 자리를 잘 잡아야지 뭐 끊어지거나 이쪽에서 훼손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은 음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음악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곡 넘김을 할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버튼은 전화 버튼입니다. 짧게 눌러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휠을 사용하는 거는 볼륨을 할수 있고요. 음악 정지, 플레이는 이 휠의 메인 버튼을 그냥 눌러서 할수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영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안녕, 미크예요. 한국어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 이제는 다양한 헬멧들에 장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진 시스템 헬멧을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세나 블루투스 10 버전이 되어 있는데, 세나 블루투스 10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클램프 킷을 벌려서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넣는 게 조금 힘든데, 들어간 후부터는 이 클램프에 있는 그 동그란 부분이 밀려 들어가면서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좌우로는 약간 까딱까딱한 건 있네요. 반대편에 장착을 했는데 반대편에도 이렇게 장착이 되긴 됩니다. 가성비가 나름 훌륭한 솔헬멧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 10C 클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변경은 하지 않고요. 뒤쪽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장착이 쉬워요. 왜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밀어 넣으면은 장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를 붙이던지 뭔가 유격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헬멧에도 한번 장착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 시스템 헬멧에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세나 클램프 킷을 뗐습니다. 세나 클램프 킷은 중간에 이렇게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체결하는 방식, 꽉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얘는 이 철사가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헬멧을 끼워서 꽉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이거 역시도 이제 귀 부분을 떼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밀어 넣으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살짝 뜨니까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덜컥거리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3M 듀얼 락을 이용해서 높이를 맞추라고 이렇게 넣어준 것 같긴 해요. 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헬멧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장착이 굉장히 까다롭고, 블루투스 장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헬멧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장착이 까다로울 거예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벌려가지고 넣어야 되는데요.
철사를 먼저 끼워 넣은 후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요거 수호미 헬멧은 장착 안 됩니다. 저 헬멧이 손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요 철사 부분이 휠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해서 테스트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바로 망가져 버리면 내일 실사용 영상도 찍을 수 없잖아요. 요거는 논란 헬멧인데 이 헬멧도 생각보다는 옛날에 만든 헬멧이고 그래서 블루투스 장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헬멧에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귀 부분을 스피커 자리를 파야 되고 뭐 쉽게 생각해서 레이싱 헬멧처럼 아예 그냥 음악 듣는 건 고려하지 않는 그런 헬멧이라고 보면 돼요. 턱이 아니고 이 목 부분에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거 오히려 더 소홀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제일 맞춤이네요. 이거 움직이지도 않네. 이거 좋다. 궁합이 맞는 헬멧이 하나는 남았네요. 제품이 장착이 됐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덜렁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구성품에 있었던 이 3M 듀얼락으로 어느 정도는 제품을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체 부분을 헬멧과 이 본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 쓰라고 넣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링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목적지에 왔습니다. 리뷰를 한다는 건 실사용을 하면서 장단점을 조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품에 대한 특징을 딱 찝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경우는 잘 본인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테나를 사용해서 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나 20의 경우는 제품과 제품 간의 그 페어링 문제거든요. 그 페어링 문제 때문에 이 안테나를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 제품을 받고서 약간 의외였던 거는 페어링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능은 있는데 뭐 안내가 잘 안 됐거나 했을까봐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든 버튼의 조합으로 페어링을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페어링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어링 기능이 없는데 이 안테나는 생각보다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질이 좋다는 건데 음질이 좋은 거는 사실 저는 막귀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볼륨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음량으로 해놓고 두 칸 세 칸만 했는데도 굉장히 풀 음량을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예 풀 음량을 사용해서 음악을 듣지 못할 정도로 볼륨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나 아니면 스노우보드 헬멧처럼 소리가 새어나가는 그런 구조의 헬멧이라면 소리가 큰 게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발되면서 중국에서는 이쪽 커넥터 부분을 억스 단자로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도 이쪽에 안쪽에 보면 억스 단자 뭐 넣을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는 없지만 실제로 억스 단자를 꽂았을 때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스트를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비디오도 잘 플레이 되고 사운드 조절도 잘 되고 동영상 플레이가 잘 된다는 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약 4시간 정도 충전을 걸어놨어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그 파란불이 나와서 제가 4시간 정도 충전을 걸어놨는데 그 제품 박스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충전 완충이라고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4시간 이상을 충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충전이 완료됐음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켜진 상태로 계속 충전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배터리 그 스펙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쪽에 충전하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전원을 켠 상태로 충전을 꽂았더니 바로 전원이 차단돼 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배터리가 워낙에 오래 가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이 부분이 음악 재생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는 페어링에 진입할 수 있는 설정 버튼입니다. 근데 이 페어링 모드가 없는 채로 출시됐기 때문에 이것도 재생, 음악 재생, 스탑 버튼이 되고 이것도 음악 재생, 스탑 버튼이 되더라고요. 네, 페어링 모드에 진입했을 때 전원 종료가 안 됩니다.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오는 페어링 모드에 진입했을 때는 강제 종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처음에 페어링을 해버리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페어링 진입 딜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그 딜레이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수로 이렇게 누른다고 하면 그냥 바로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페어링 모드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제 종료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아쉽고요. 이 제품의 총평은 어쩔 수 없이 비교 대상은 세나 블루투스인 것 같아요. 세나 블루투스도 국산이지만 그에 따른 그의 그 세나 블루투스의 대항마라고 생각해서 저도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자면 세나 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나 5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10만 원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없어서 99,000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은 아마도 세나 5 비즈니스 모델하고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일반적으로 레저를 즐기는 라이더들하고 페어링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전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고 배터리 타임이 길고 그리고 휴대폰을 한 대, 두 대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소 두 대 정도를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나 5에 비하면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세나 20과 세나 5의 중간 정도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성심성의껏 개발해가지고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타겟층이 누구냐. 이왕이면 레저층까지 흡수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요층은 배달이나 퀵서비스 그런 헬멧을 쓴 채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포지션의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수거든요. 이 제품의 방수는 거의 그냥 물에 담가도 될 수준의 방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방수가 되고 오디오가 팡팡하고 배터리 성능이 강력한 그리고 두 대의 페어링을 원하신다면 더 블랙의 L1 지금까지 더 블랙의 블루투스 L1을 리뷰해 봤습니다.